문제는 가뭄, 비가 오지 않아서 논에 물을 댈 농업 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수문 개방 지시가 맞물려 돌아가서 딜레마적인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. 농민들의 반응 들어보시죠. 한 농민입니다. 4대강 사업 이후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 농민이 제기하는 것은 수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량 확보에 대한 문제입니다. 녹조를 없애려고 보를 개방한다니 어이가 없다. 농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. 보를 개방할 경우 농업 용수 취수가 어려워져서 이 농촌 주민 생계에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얘기했습니다. 최근 4, 5년간 가뭄이 계속돼서 그나마 금강에 물을 끌어다 써서 버티고 있다. 금강에 있는 보 주변의 농민들인 것 같아요. 공주보 인근 농민이군요. 개방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얘기다. 가뭄 와중에 농민들이 잘 쓰고 있는 금강물을 흘려보내겠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. 농민들에게 물 부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길 바란다. 이 보 개방에 대한 우려를 농민들이 내비쳤습니다. 여대로 가뭄하고 보면 탈이에요. 비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이어질 것이요. 근데 꽃이 같은 것이 다 타져온다고 지금. 가뜩이나 물이 없는 데다가 그냥 땡볕이 쬐니까 벼가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. 그냥 다 말라갖고 이제 틀렸어요 저쪽. 경기도 연천의 제인 폭포입니다. 약 18m 높이에서 물줄기가 떨어지는 폭포로 그 장관이 유명하지만 지금은 약한 물줄기만 흐릅니다. 최근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면서 폭포 아래 깊었던 물 웅덩이도 작은 웅덩이만 남았습니다. 계곡도 물이 거의 보이지 않고 바닥을 드러냈습니다.